안녕하세요. 영어로 놀아주는 비비쌤입니다. 자, 우리 친구들이 파닉스라는 이제 수업을 또 놀이를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알파벳 대문자, 그리고 소문자, 그리고 이제 사운드, 음가를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 short vowel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게 되잖아요. 이제 단모음이라고 하지요. 이제 그 short vowel에서 배우고 있는 단모음이 이제 A 단모음, E, I, O, U 단모음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Okay, so we're gonna learn short vowel from now 이렇게 설명을 할순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 그 단모음에 대한 이해를 아주 유아스럽게 놀이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시작은 짝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. 자, 알파벳이 만나서 짝꿍이 되는데, 자, 이 짝꿍이 됐을 때 나는 소리가 있어 라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. 그런데 말이야, 짝꿍이 되어주는 5명의 알파벳 친구들이 있지. 자, 그 친구들 선생님 지금부터 소개해 줄게. 잘 봐봐. A, E, I, O, U. A, E, I, O, U. A, E, I, O, U. 짝꿍 친구들. 자, 이렇게 노래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A, E, I, O, U가 이제 단모음, 이제 short vowel story에서 이제 가운데에 꼭 붙어서 다른 알파벳들과 만나 친구가 되어주고 소리를 같이 내주기로 한다라는 이 컨셉으로 단모음을 이제 수업을 하게 되시는 건데요.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A, E, I, O, U를 이제 아, 얘가 짝꿍이 되어주는 친구들이구나라고 인지를 해준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, 아, 이, 어, 어. 로 이제 제스처도 같이 넣어주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일단 재밌고요.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영어는 재미있어야 돼요. 특히 첫 영어라면 말이죠. 이렇게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놀이로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단모음을 아주 재미있게 마스터할 수 있게 되겠죠. 자, 이걸 어디서 만나볼 수 있다? 비비파닉스 단모음 마스터 코스에서 만나볼 수 있겠죠. 자, 우리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스티커 한번 붙여봐 주시고, 그리고 친구들 손에도 한번 이렇게 A, E, I, O, U 같이 써보자 해서 손에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A, E, I, O, U, A, E, I, O, U, A, E, I, O, U 짝꿍 친구들 노래를 불러주면 아주 단모음 시작을 재미있게 아주 흥미를 확 돋아서 시작할 수 있게 되고요. 중요하신 건 절대 하나씩 올리시면 안 된다. 자, 여기까진 괜찮은데 세 번째에서 큰일 나요. 조심. 자, 그래서 다 펴서 부르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하도록 해요. 자, 그런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팁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See you next time. Bye.